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 캠핑입니다. 저 오늘은 강화도에 있는 캠핑장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버스를 하나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한 네 번을 갈아타야 도착을 할 수 있대요. 3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출발! 또 우리는 일주일 만에 캠핑을 떠나네요. 아, 곧 있으면 저거 전철 오겠다. 뛰어가야 돼.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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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머, 오는 소리 들려. 뭐야? 반대편이었어? 민망.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 맞아. 여기 내릴 거예요. 난 지옥이야. 아,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아, 초행길이다 보니까 잘 몰라요. 발이 보사지겄어. 어디로 가는 걸까요? 1번 출구로 갑시다. 1번 출구. 아, 여러분 근데 큰일 났어요. 원래 일기예보상으로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바닥 보면은 보이죠? 역시 세상은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비가 꽤 많이 오고 있고 버스는 7분 후에 온다고 해서 바로 타려고 했는데 우비를 사러 가려면은 제가 30분 더 늦게 도착하겠죠? 아, 저기 마트 있다. 우와, 우산 득템. 왜 할까요? 강화도 온수리! 온수리에 도착을 했어요. 비가 안 와요. 다행이다 진짜. 그쵸? 빰빠밤 빠바바밤. 여러분 저 도착했어요. 여기 겁나게 넓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넓구만. 제가 이 사이트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앞에는 이렇게 벚꽃나무가 있고 소나무도 있고 개나리도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 저 가방이 백살을 그냥 꽉 누르고 있어가지고 아우 배 아파 죽는 줄 알았네. 장갑을 좀 끼고 시작할게요. 파이트! 빠빠! 오늘 가지고 온 텐트는 짜란! 안 보이죠? 궁금하시죠? 폴로투맨 텐트를 갖고 왔어요. 알록달록! 계층해 볼게요. 홀대 봐봐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 대박이야. 이 폴로투맨 텐트가 진짜 쉬운 게 이 모양 그대로 클립에 걸기만 하면 됩니다. 어? 여러분! 해 뜨고 있어요.
역시 난 날씨 요정이야. 아 좋다. 텐트도 너무 쉽고. 제가 설치하는데 3분 정도 걸렸거든요? 클립이 6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뒤에 3개. 그래서 설치하기가 정말 정말 쉽습니다. 어, 디자인 너무 잘 뽑았잖아. 플라이 씌워볼게요. 플라이까지 다 씌웠어요. 근데 뭔가 좀 모양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이거 여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각을 살려줘야 돼요. 플로트맨 팩은 이거보다 두 배로 길거든요.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백패킹용 팩을 갖고 왔어요. 칼각하면 또 미소 캠핑 아니겠습니까? 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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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볼게요. 각 어때요? 각이 또 살아있나요? 칼각? 컬러투맨 텐트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두근두근 새 텐트 들어갑니다. 와! 어우 너무 예쁜데? 그 무슨 느낌이냐면요, 계곡에 가면은 빨간색 이런 도깨골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저거 이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거, 이거. 그나마 얘는 안에가 메쉬라서 여름에 좀 시원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이런 알록달록한 텐트를 써보니까 제 마음도 알록달록해집니다. 아 좋다. 아 근데 이거 돌바닥이라서 아 너무 지압되는 것 같아요. 엉덩이가 아파. 배고파요. 보면은 입이 말랐어. 버스에서 못 먹은 초코바 좀 먹자. 초코바는 당 충전 좀 시키고 좀 마실게요. 아까 비가 왔어가지고 얼마나 시급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놀라셨죠? 와 공기 너무 좋다. 저기 푸른 소나무 봐. 진짜 오늘 이렇게 오니까 너무 힐링이다. 지금 발에 땀 나왔어. 발 냄새 한번 맡아보실? 오늘도 의자 없이 아코디언으로 자식 생활을 할 겁니다. 간만에 태극기도 들고 왔지롱.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어. 테이블도 오늘은 경량 테이블 벨은 이거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도마 겸 케이스. 도마로 좀 써보려고 오늘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파이어 스틱으로 저번에 불 붙일 때 재밌었거든요? 이거를 붙여볼 거예요. 이 큐브 착화제가 있어야지 바람이 붙는 날에도 불이 잘 붙더라고요. 뒤집어! Oh no! 이게 원래 쉽지가 않아요. 인생이랑 똑같다니까요? 진짜 못한다, 그죠? 꽃이 가장 늦게 피는 강화도라 그런지 이렇게 반가운 꽃들이 피어있구만요. 벚꽃 너무 예뻐. 다 벚꽃나무예요. 여기도 보이시죠? 이 캠핑장 전부가 이렇게 되게 벚꽃나무가 엄청 많은 캠핑장으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저기가 제일 벚꽃 명당이에요. 여기는 진짜 벚꽃이 빽빽하게 몰려있거든요.
장작 사왔고요. 칼 이렇게 빵빵 빵빵 촥. 그냥 지금 기분이 매우 좋아요. 아까 버스를 타고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맨날 일집 쳇바퀴 굴러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캠핑이라는 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밖에 나와서 막 나무도 패고 불도 떼고 내가 지금 힐링을 잘 하고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 캠핑은 언제나 옳다. 앙! 쿠팡에서 5,900원 주고 샀고 착화제 그리고 휴지, 이 세 개로 불을 붙입니다. 휴지를 아래다가 이렇게 깔고 가루를 좀 내줄 거예요. 가루가 많아야 불이 잘 붙어요. 이렇게 한 방에 붙습니다. 아 뜨거! 불 붙었고 이제 색화제를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불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제 불을 옮겨줍니다. 양 옆으로는 큰 거 놓고 이렇게 작은 거 놓고. 저는 밭토닝 할 거예요. 이 밭토닝 할 때 이 나무 받침대가 있어야지 고정이 딱 되는데 아 제가 그걸 아직 못 사가지고 일단은 좀 평평해 보이는 이런 나무를 받쳐가지고 해볼게요. 엥? 치기만 했는데 바로 떨어져. 아 이 손맛이 좋구만. 나이스! 원샷 원큐! 너 방금 죽은 거야. 길복순 아세요? 길복순? 전도연 나오는 영화 그거 따라한 거예요. 너 방금 죽은 거야. 요만큼 밥토닝 했고 요만큼은 이제 저녁에 쓰일 거. 깜빡하고 파이어블로우를 안 갖고 와가지고 입으로 불어볼게요. 오늘 미소미소미 가방에는 무엇이 들었냐? 오늘도 겁나 우거버리고. 짠! 테이블 하나씩 꺼내볼게요. 소주고요. 이거는 예딘거 맥주인데 구독자님 맛있다고 하시는 무알콜 맥주예요. 제가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무알콜인데. 엄마야. 넘칠 때 이렇게 치면은 안 넘친다던데. 넘치지 마! 여러분. 적셔. 아우 시원해. 봄 나무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달래예요 여러분. 달래 아시죠? 닭고기 특수 부위인데 이건 이따 공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먹어보려고요. 뒤에는 이렇게 벚꽃나무 예쁘게 펴있고 아우 좋다. 아, 어우 이거 맛있네. 약간 에일 맥주류 좋아하시는 분들 입맛에 맞으실 것 같아요. 향긋한 과일향이 입에 살짝 맴돈달까? 쌀을 불려야 돼. 오늘은 어머, 아 안 돼. 여기 개수대랑 사이트랑 완전 가깝죠. 텐트 잘 산 듯. 너무 예뻐. 미쳤어. 색감 미쳤어. 도깨구리 색깔 너무 예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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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씨 발로 모르고 쏟았어. 내 쌀. 쌀아 미안하다. 아, 아침에 참새들이 주워 먹겠다. 최대한 죽긴 했는데 대충 물로 헹궈왔어요. 이것도 한 두 번밖에 안 쓴 건데 진짜 더러워졌다. 자 여러분 주문 외워줄게요. 맛있게 익어라. 맛있게 익어라. 엄마 이거 뭐냐 왜 이러냐. 엄마 불이 너무 셌나봐. Holy shit. Test. 불 좀 줄일게요. 불이 너무 셌나봐요. 더워. 움직였더니 좀 덥다. 여러분 제가 아주 맛있게 먹을 거예요.
맛있는 미소미소미의 봄철 한상 기대해주세요. 아 여기 땀나가지고 냄새 하나 맡아보려고요. 손에서 발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에라 몰라겠다. 요것이 달래. 씻어 먹어야겠죠? 귀찮은데? 정말 귀찮지만 씻어왔습니다. 봄에는 이런 봄나물을 먹어줘야 돼요. 한국인이라면. 이거 거버나이프로 썰려고요. 칼 막 두 개 갖고 다니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담사 쓰면 되죠 뭐. 어우 잘 썰리네. 이걸 어떻게 무칠 거냐. 이 봉다리에다가 묻힐 거예요. 제가 집에서 만들어온 달래 양념장이에요. 새콤달콤한 느낌으로 만들어봤어요. 쉐키쉐키. 향긋한 달래 무침 완성. 향기를 맡아보세요, 여러분. 향긋한가요? 이 고기는 닭고기 특수 부위예요. 닭목살이에요, 닭목살. 몇 개는 이렇게 꼬치구이로 먹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어묵꼬치 꽂는 느낌으로다가 꺼져볼게요. 꼬치 하나 완성. 이렇게 두 개 완성. 불이 너무 센가 봐요. 끓음이 생기고 있어. 나머지는 이 무쇠팬으로 구워볼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불요리를 잘 못해가지고 태워먹지 않은 걸로 노선을 변경하겠어요. 무쇠팬에다가는 요거 버터 올려서 날이 더워서 그런지 버터가 다 녹아버렸네. 요만큼 올라갑니다. 뒤집어요. 아, 걸린다. 맛있겠다, 완전. 와, 닭꼬치는 기름기 쫙 빠지겠다. 밥 잘 됐나 열어볼까요? 짜잔! 오 마이 갓. 닫아. 다시 들어가. 아, 나 맥주 쏟았어. 지금 맥주 쏟아가지고. 으아! 으이, 진짜 내가 못 살아. 짜라. 맥주 내가 못 살아. 오늘의 밥. 달래무침 뿅.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봄 기운 가득한 한상입니다. 제가 대신 먹을게요. 어떡해 너무 맛있어. 입안에 퍼지는 상큼한 달래향. 너무 맛있다. 이거 닭목살이거든요. 닭목살은 이렇게 무순이랑 같이 먹을 거고 이 바베큐 소스 듬뿍 찍어서 미쳤다. 한 입. 와. 닭목살이 식감이 소리가 들리나요? 이게 뽀득뽀득하는 그런 식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기름져가지고 고소해요. 와 근데 여기다가 숯불로 구우니까 기름이 샥 빠져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 봄나물이 어찌나 먹고 싶던지. 듬뿍. 와. 생마늘. 역시 한국은 마늘을 먹어줘야 돼. 야,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닭목살 꼭 드셔보세요.
안 맞잖아. 강화도에 좋은 공기도 마시고. 아, 여러분 적션. 아유 좋다. 2차 갑니다. 가자. BBQ 소스. 아이 구워주고. 다 익었나? 바삭바삭해. 근데 약간 이렇게 꼴찌 들고 먹으니까 산적 같아. 아 뜨거. 뿡뿡뿡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여러분 제가 보는 뷰가 요래요. 다방이 이렇게 산으로 예쁘게 덮여 있고요. 뒤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저를 이렇게 감싸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거웠던 게 있어. 이거 유리라서 겁나 무거운 거야. 이거 하나 깎아? 먹어볼까요? 그래? 복숭아 향이 나는 술이래요. 도수는 도수가 꽤 높은데? 25도야? 오! 진짜 복숭아 향 나. 복숭아로 빚은 빚고 내린 증류주. 어차피 여러분들이 향을 못 맡으니까 일단 따라 볼게요. 짠! 투명하네. 어쨌든 적션. 오! 이거 되게 은은하네. 이거 25도 맞아? 어우 한 입 먹으니까 여기 귀로 열이 그냥 올라오는데? 알코올 쓰레기. 아우 술 올라온다. 맛있다. 오늘 먹고 죽자. 흑션. 아우 시계를 빌려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계속 땡기는데요. 요거 좀 제 스타일. 마지막 감성.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 regular fool.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 but I can never be you. Because I stand tall like I'm on my tiptoes. Baby, you think a little too small. I got big goals, baby. Hey, where the money at? Look, I just need the info. Pronto, I go and get it and split it with my kinfolk daily. 이제 저 구독자도 2,000명이 이제 넘어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2,000분이나 저를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 대리만족 시켜드릴 수 있게 재미있게 캠핑 다녀와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2,000명 기념 축하 댄스가 있겠습니다. 나가지 마. 이거 요 댄스 한번 춰보겠습니다. 사실 저 참고로 춤을 좀 못 춰요. 꽃향기만 넘기고 갓 꽃향기만 남기고 간단다. 너무 수치스러워. 24 펜스 안으로 한숨 때리고 우리 앞에 바로 바다거든요? 강화도 바다? 저기 구경 시켜드릴게요. 이따가 봐요. 으차. 캠핑 왔을 때 낮잠 꼭 때려줘야 돼. 낮잠 때려. I changed my number on ya. Yeah, that's how you react when people took a slumber on ya. Pretty brown skin, baby, I can see the summer on ya. You see all the bread and I know it make you wonder. Don't you, don't you, don't you. Ooh, I ain't surprised at all. Seen them rise and fall. Went up the mountain. 한숨 잘 때렸고요. 이제 가요. 떠나요. 떠나요. 우와, 민들레다. 민들레 홀씨. 얘를 어디다가 불어줘야지 예쁜 꽃이 필까? 아! 그냥 막 날아가는데? 좋은 곳으로 가서 예쁜 꽃 대라. 오늘 구름 좀 뭔가 몽환적이야. 그쵸? 뭔가 구름 사이사이로 저 햇빛 비치는 느낌이 굉장히 몽환적입니다. 바다를 보러 가는 중인데 시선 강탈이 있어요. 저거예요.
진짜 너 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면은 완전 스릴 넘치겠는데? 약간 워터파크 비슷한 그런 시설이 있나봐요. 강화도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네. 벚꽃 못 봐가지고 아쉬웠던 분들 다 여기서 실컷 보세요. 와 이게 정말 봄인가봐. 여기는 그냥 지금 만개했네. 와 좋다. 뿅. 오늘 옷 색깔이 약간 벚꽃 색깔이야. 여기 혼자 있는 소나무가 뭔가 쓸쓸해 보여. 얘도 좀 쓸쓸해 보인다. 그래도 넌 친구가 있구나. 옆에 얘는 그래도 옆에 친구가 있었어. 이거는 무슨 꽃일까? 무슨 나무지? 뭔가 빨간 색깔 열매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뭘까? 이 보라 색깔 꽃은. 길이 좀 험한 길로 안내를 해주는데 좀 무서운데? 길이 이상해. 여기는 왜 이렇게 벌레가 많지? 무슨 벌레지? 우와 집 이쁘다. 노랑노랑해. 여기로 내려가라고 말씀해주셔서 가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닭이에요? 오리에요? 닭이에요? 네. 얘 소녀딸이 그 달걀을 갖다 보아시켰어. 우와 정말요? 안녕 꼬꼬다가. 꼬꼬다 꼬꼬꼬꼬꼬. 저기 더 다리를 가면 뭐가 나오나 봐. 강화 나들길. 강화 나들길 한번 가볼게요. 저기 이렇게 갈대밭이 있고 산. 와우 지금 물이 다 빠져가지고 갯벌 상태예요. 아 이렇게 길 따라서 가는 건가 봐요. 이게 강화 나들길이구나. 여기 나만의 런웨이. 이렇게 신나게 걸어왔는데 이상한 데를 왔어요. 횟집인 건가? 시장인 건가? 온 김에 구경이나 할까요? 여기 횟집 아니야? 회한 사라바리 때려? 갈매기다! 갈매기의 꿈, 조나단, 안녕! 지금 배들이 물 빠져서 이렇게 있어요. 우와, 신기해. 물은 언제 들어올까? 언제 들어오니? 여기는 가면은 뭐가 없을 것 같고. 여기, 어디 가볼까? 어디 가봐? 한번 일단 가볼게요. 뭐가 많네. 아 물고기 죽었어. 이 너무 무서워. 아 물고기 죽은 거 보면 너무 무서워요. 제가 며칠 전에 참돔을 손질을 했거든요. 참돔. 아 근데 차라리 눈 마주치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나 이제부터 수선 눈가리를 못 보겠어. 너 진짜 못생겼다. 너 이름이 뭐니? 너는 그거 아니야? 광어? 너는 뭐니? 길 따라 녀석아. 전기 뱀장어니? 오! 혹시 이거 회 떠주시나요? 네. 어쩌다 보니까 여기 복금호? 여기서 제가 해산물을 사게 될 줄이야? 이게 진정한 여행 아니겠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길을 잃었다. 빰빰, 빠밤빰. 무서워. 어딜 가야 할까? 저기 앞에가 큰 길인가? 지나가다가 저 마트 이름이 시선 강탈입니다. 산 뒤 마트. 담배, 낚시, 슈퍼. 안 가본 데도 가보고 방금처럼 뜻밖의 먹을거리도 사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하나씩 생기면은 되게 특별한 기분이 들어요. 오늘 하루가 뭔가 더 특별해지는 기분. 이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감사하네요. 오늘 도착했다. 두근두근 다 쏟아졌지롱. 좀 니어니어 저가니까 좀 보고 세주 한잔 때릴게요. 쪼롱.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방금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 저 고추장. 저 와사비를 좋아하거든요. 와사비 많이 섞어줄 거예요. 앙. 역시 바다가 주는 선물. 너무 심심해요. 갓 잡아가지고 요 내장 심심한 거 보세요. 아 미쳤다. 오늘 술상 죽이네.
쌉싸름한 이 전복 내장이 또 별미거든요. 그 초고추장 팍 찍어가지고 따로 입. 혁혁. 전복 내장 완전 제 스타일. 바닷속에 뛰어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다 향이 풍부하다 이 말입니다. 나만 먹어서 아쉽다. 여러분도 같이 드셔야 되는데, 그죠? 아우. 아, 소독이 스르.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복숭아 맛이 향이 난다. 화요 같은 거에다가 2%를 조금 섞은 그런 느낌입니다. 드셔보시면 딱 아실 거. 전복 색깔 오묘하다. 맛있는 전복, 맛있는 전복 주세요. 전 해산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못 먹는 거 없어요, 해산물은. 해산 멍게, 개불, 전복 이런 거 좋아해요. 여기다가 술 따라 먹으면 약간 바다 향 나는 술 될 것 같아요. 따라 볼게요. 오, 샌다 샌다. 그 어디서 보니까 술 마시는 그거 방법 있던데,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해서 먹던데, 이렇게 해서 몰따구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술을 힘들게 먹어?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맞아? 정리가 너무 안 됐어. 당장 탑을 좀 시작했습니다. 큐브 착화제 그거 지금 사라져가지고 휴지로 일단은 불을 붙여볼게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그거 없으면 불 붙이기 힘든데. 나무를 좀 더 잘게 쪼개버리고 이 다음에 하는 거야. 좋아 좋아, 가자 불 가자. 제발 붙어라. 어떻게든 이 불씨를 살려야 돼요. 이거 안 살면 오늘 불멍 밤에 못해. 어, 살아난다 살아난다. 제 간절함이 통하고 있나봐요. 살아나. 여러분, 제가 불을 살렸습니다. 무사히 불을 옮겼습니다. 하늘도 오늘 엄청 파래요. 파래서 예뻐. 잘 나와. 밤에 요 불 때는 요 느낌. 캠핑의 하이라이트. 불멍. 여러분, 불멍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불 시동창에 착하지 없이. 많이 컸다. 요 불 보면서 오늘의 안주 전복 먹던 거 마저 먹고 왔습니다. 와, 이제 진짜 어둠이 짙어졌다. 전복은 보약이에요, 보약. 다른 안주도 있어요. 그것도 만들어 먹으려고요. 보랑 오징어 갖고 왔어요. 이 정도면은 완성이 같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웠어요. 뜨거, 아 뜨거, 뜨거, 너무 뜨겁다. 맛있어, 달달해. 이거 완전 별미네. 아 좋다. 으짜, 아우 뜨거라. 좀 탔네? 아,
산에서 이상한 소리 나. 산에서 무서워. 고라니 막 멧돼지 막 갑자기 날라오는 거 아니야? 응 맞다. 오로라 가루 저거 넣어봤는데 예쁘더라고. 우와 파랑 색깔 붓꽃이야. 우와 진짜 예쁘다. 여러분 제가 캠핑 오는 날은 저녁 9시쯤에 라이브 방송 하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장작 시원하게 때렸습니다. 진짜 왕성 많이 넣었어. 야외다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야외 취침이죠. 재밌어요. 그냥요 온기를 느끼는 게 좋을 뿐. 우와 태풍 진짜 이쁘다. 여러분 태풍 미쳤어요.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텐트 안에서요 마지막 장작을 떼어는 걸 구경할 겁니다. 같이 구경해요. 개구리 소리 들리는 것 같아. 부엉인가? 뭔가 개굴개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폭신폭신하다 진짜. 베개는 따로 갖고 왔고요. 이거는 수건 겸 베개입니다. 여기 고무줄 껴놨거든요. 목베개처럼 해서 이렇게 자려고요. 이렇게 저도 잘 놀았습니다. 꽝! 이제 자러 가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갑니다. 자는 줄 알았지? 아침입니다. 지금 8시 정도 됐거든요. 아침 먹고 좀 여유롭게 퇴실하겠습니다. 이거 아침으로 이거 먹을 거예요. 안 그냥 호박 넣어서 먹을 거예요. 되게 공기가 청량합니다. 깜짝아! 아침 육수가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어요. 국시라고 하던데, 국시. 칼국수 면. 살짝 목에 잠긴 것 같아. 오,
매워. 매콤해. 여기 호박이랑 당근을 넣었잖아요. 이 달달한 야채들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이렇게 넣어가지고. 괜찮은데? 가끔은 라면 말고 칼국수도 괜찮을 것 같아. 종종 사 먹을래. 야, 이거 당근에서 어디다 맛있다. 캠핑 가서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대신 맛있게 요리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완국씨, 완국 잘 먹었습니다. 벚꽃 비가 내린다. 이렇게 뒷팩에다가 꽉 채웠어요. 가방 쌓기를 완료했습니다. 가방도 되게 가볍고 재질도 폭신폭신하니 그런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들게 지금 잘 쓰고 있는 친구라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집에 갑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도 1박 2일 캠핑을 마쳤습니다. 나 가는 길이 화창해서 기분이 좋네요. 그럼 다음 캠핑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와, 무거워. 이거 봐봐. 네, 안녕히 계세요. 아, 가셨어요? 네, 잘 쉬다 갑니다. 네, 지들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얘는 벚꽃이 아닌 것 같아. 얘는 뭘까? 겹벚꽃? 그런 건가? 저거 꽃 아니야. 내 머리끈이야, 이놈의 자식아. 어, 전방에 카페 발견. 빵 샀어요. 얼굴만한 빵. 냉감만 든 쿠키. 너를 위해 구웠지.